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정확하게 오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우리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내 영혼에 또 내 삶에 햇빛이 비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권태성 집사님이 여기서는 집사님, 또 집에서는 아빠, 그네 아빠, 또 회사에서는 권부장.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거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키워드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주 예수님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 성육신.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분.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를 진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 잊지 마시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성자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성육신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뭔가 다르게 말을 해. 그래서 헬라 휴머니즘 인본주의 문화에서는 인간을 또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헬라 신학을 연구했던 그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성자 예수님을 그 인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성을 그냥 인성만 강조를 했어. 그래서 그들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만 강조를 했어. 그래서 그들이 말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의로운 인간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게 신을 받아가지고 막 신접해서 초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막 그래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막 신적인 존재로 살다가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신을 받았대.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얘네들은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와 진짜 그런가 보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을 확 돌려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들은 예수를 훌륭한 인간 또 도덕적인 그런 스승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안 믿었어요. 근데 복음서에 계속 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를 믿는 자가 곧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셨는데도 이 인간만, 인성만 드러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똑같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단 여호와의 증인. 얘네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퍼뜨리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근거해서 19세기에 독일에서 또 인간 예수를 극대화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의 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그냥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그 모범을 보고 우리가 그 자극을 받고 살다가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라. 그 모범만 따라해라. 이렇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문제는 따라하라. 모범을 따라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인성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완벽하게 선하게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착한 사람도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도덕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착한 일하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선물을 주셨는데 절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절대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이 신학자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예수의 가변성을 얘기해요. 막 모든 피조물이 변하고 늙어가고 막 타락한다. 그러므로 예수도 변하고 늙어가고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예수는 막 이러면서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뭐 예수는 또 막 장가를 갔다. 아이도 낳았다. 막 이런 늙어갔다 죽어갔다 이런 막 그냥 사실이 아닌 이런 사실들을 막 소설로 써놓고 있고 예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막 거기에 근거해서 또 헐리우드 영화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절대 그런 것들 가짜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보면은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신학 공부하면서 그냥 무슨 교리나 이런 것만 공부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막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갈급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다가 신천지에 빠져서 와 그럴듯 하거든. 막 그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들이 막 그럴듯 하니까 거기 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 끝단자예요. 끝단 다 똑같아. 성경 가지고 해. 그런데 확 돌려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막 인격화 시킨다거나 막 지가 예수라고 한다거나 막 이래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안 믿는 사람,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다 다른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슬픈 거야. 다 다른 복음, 뭐 다른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계속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은 정말 하루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영웅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간이다라고 막 그래서 막 장길상 홍길동 같은 존재라라고 아주 그냥 썩어빠진 이런 말들을 그냥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년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많은 재력가 가운데서도 막 그 신학이 타락해가지고 민주신학이 생기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민중을 대변하는 그런 혁명의 구심점이라는 것 막 그런 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도덕적인 분도 아니고 혁명의 구심점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거 꼭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영지주의. 얘네들은 예수는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실제 인간이 되신 게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해요. 인간의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처럼 환상으로 보였지 이렇게 환상적으로만 보였지 진짜 육체가 있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 영지주의들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 인성만 주장하는 것도 위험하고 신성이라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신성만 극대화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을 뻔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육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이것이 성육신,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또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에 핵심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이라는 말과 7절 넘겨보세요. 7절에는 하나님의 형체, 그죠? 하나님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죠. 형체. 이거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본체와 형체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본질이라는 단어예요. 본질. 헬라 원어로 보면은 본질. 그래서 6절 다시 설명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했고 7절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간이셨다. 본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질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사이에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 나오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 원어는 잠시 내려놓았다. 자기를 잠시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뭘 내려놓았냐? 자기의 포장,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았다. 하나님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가수잖아요. 가수고 막 뭔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잠시 시골에 가서 농사를 도와. 농사를 돕는데 잠시 돕는 거지 그 사람이 농사꾼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그 사람의 본성은 갖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진영이 농사 일로 잠깐 도우러 왔지 그 사람이 가수고 엔터테인먼트인지를 그 사람의 본질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예수님은 그런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 잠시 종의 자기를 비워서 종의 그 본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내려놓으신 것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던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지만 무리를 걸으시고 그때 당시는 인간이었지만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5,000명을 막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을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성육신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크리스마스 온다 어쩐다 막 그냥 막 데이트하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말구에 누운 아기 예수 그분은 위대한 존재가 내려온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하늘 보좌에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거. 우리도 왜 보면 막 한 50평 60평 아파트 살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하방으로 저는 그런 데 안 살아봤지만 한 25평 정도 살다가 지하 한 8평짜리로 왔는데도 막 물이 새고 곰팡이 있는 그런 데로 왔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수백 우주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누비고 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겸손인가요? 힘드셨겠지만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높이 계시면서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막 우리를 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뭘 아냐고요. 살아봤냐고요. 아파봤냐고요. 배신 당해봤냐고요. 막 이러면서 따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인간의 삶으로 그냥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래도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예수님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아픔을 다 겪으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아픈 거 또 우리는 이 조금 이 손톱만 해도 왜 이렇게 아프고 걸리적거려. 근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아픔을 다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야. 나를. 나보다 더 나를 너무너무 잘하셔.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막 또 배고파받기도 했으니까 배고픈 자를 배고픈 자의 마음도 알고 또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 못해도 하나님한테 와서 막 마음 털어놓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독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능력도 갖고 계셨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 계시면서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분반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시면서 그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막 백성들의 그 5,000명이 배고픈 걸 보면서 아마 공자나 막 이런 사람 같으면은 선비는 물질에 탐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함께 견디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직접 그거를 해결하셨어. 모든 문제를 그 문제 배고픔에 배고픔에 아프면 아픔에 것들을 또 풍랑이 있는 파도 위를 예수님께서는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내 문제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내 문제는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혀버렸어요. 뭔가 어려움이 터지면 저도 그래요. 옆에, 앞에, 뒤에 다 막혔어. 오갈 데가 없는데 딱 위를 보면 하늘은 뚫려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이 성육신의 신앙을 균형 잡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 중에 이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때 막 당시 로마의 사형법에는 십자가처럼 잔인한 거 없었거든요. 막 로마 시민은 십자가로 죽이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을 정도로 막 채찍질을 다 한 다음에 다 때려서 이제 숨만 딱 남았을 때 그때 막 그 죄수를 막 벌거벗겨가지고 매달아요. 그 십자가에. 그래서 그런 수치, 벌거벗기는 수치 막 그걸 다 당해. 그리고 숨이 막혀서 이렇게 지탱하지 못하니까 뭔가 기댈 곳이 있어야 이렇게 받쳐드는데 이게 다 낮아 있으니까 이거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막 숨이 막혀요. 이게 올라와서 숨이 막혀. 그거를 3시간 내지 6시간 계속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어요. 완전 잔인한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냥 자발적인 선택이었어. 그게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게서 빼앗을 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는 부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을 막 몸으로 계셔서도 천군 만마를 이끄는 그런 군대 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천사 몇 명만 이렇게 딱 보내도 내려오면 로마 군대 전체가 다 그냥 전멸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힘과 능력이 갖고 계셨어.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힘으로 뭔가를 제압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능력을 펼치셨으면 예수님은 살으셨겠죠. 예수님은 안 죽고 살으셨겠죠. 근데 우리 온 인류, 그 중에 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고 자기가 사느냐, 아니면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느냐 중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가슴 깊이 우리 가슴에 닿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런 어떠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내가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위대하신 분의 생명과 나랑 뭔가 맞바꿀 만한 내가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걸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정말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정말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아기가 33년 후에 짊어질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는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세상이 아닌데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 이 폭력과 음란과 탐욕의 세상,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저런 죽일 놈. 아, 어저께 제가 한 10년 만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런 죽일 놈이 어딨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놈을 세상에 90살까지 살려두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사람과 그 죽일 놈 같은 놈과 생명을 맞바꿀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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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끝내는 그냥 90살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끝내는 지옥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셨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그냥 우리를 그냥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의 보배야. 아, 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그 면류관에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그거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몹쓸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막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세요. 막 인정받고 싶어서 막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보면은 정말 불쌍해. 인간에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상처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 보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인간의 사랑 그까짓거 받아서 뭐해.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덮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 있으면
어느 것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느 것도 뭐 수치스럽지 않고, 어느 것도 뭐 창피할 게 없어요. 그냥 막내 방도 공개를 못 하고 내 집도 공개를 못해. 막 지저분하다고. 그게 뭐가 창피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채워지면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뭐 보이는 환경은 가난해 보일지라도 나는 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죠.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고,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려고 열심히 막 바닥바닥 살려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만이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니까요. 그의 33년 인생에 그 아기 예수의 웃음소리, 그 소년의 깨끗한 미소, 예수님의 그 자라면서 자라는 그 깨끗한 미소, 그 청년의 예수, 열정적인 그 청년의 예수,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라는 그 죽음의 웃음이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청년의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화려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웃잖아요. 살려고 계속 싸워가면서 살려고 그 화려한 것들을 꿈꾸면서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 땅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우리는 살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죽으려고 계속 그 환한 미소를 지면서 그 열정을 가지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파고들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인생은 그의 성공의 극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고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3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15살에 믿었으면 1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 환상적으로 저는 봤는데, 이 면류관에 그 가시가 있잖아요.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 그 눈에 그 그냥 진실된 그 눈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죽으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정말 얼마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정말 그럴 가치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로 이렇게 이곳에 서서 주님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정말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그 빽빽한 일정 속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그 성품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인품, 크게 두 개로 나누라면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없는 용서하고 품어주,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주셔요. 계속 용서해야지.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대라도 쳐버리고 이러는데, 그냥 죽어버리게 놔둬 이러는데, 그 못된 사람도 이렇게 기다리는지 몰라. 보니까 내가 그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욕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는 죽거든. 그 어차피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죽어준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아멘. 은혜란 뭐냐면 은혜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옮겨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내게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없는 단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해서 의인이라 칭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예수로 인해서 의인으로 칭해진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으로 칭해주신 거, 내 죄를 가져가시고 칭해주신 거,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눈보다 더 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막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인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잘 지켜서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선포는 이제 내가 온 인류의 죗값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보좌에서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없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십자가를 보여줘. 너 어디서 지금 내 아들 내 딸을 지금 정죄해? 내가 여기서 다 치렀어. 죗값을 다 치렀어.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못 건드리게 이 말없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죄로 나를 치거든 그 십자가를 딱 마귀에게 보이세요. 그럼 마귀는 아무 말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정죄할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전세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사탄의 능력, 권세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비춰주는 영원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의 죄를 딱 보면 그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커 보였지만 십자가가 멀리 있고 몰라. 십자가를 몰라. 그러면 막 내가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커 보여. 근데 그 십자가 앞에 가면은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우리가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지 십자가는 말없이 알려줍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수많은 죄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거머리 같은 존재에 있다라는 게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를 못해요. 근데 이게 습관에 따라서 막 또 입술로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판단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말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오늘 또 침묵의 언어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었는지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도 옵니다.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야 돼요.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야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 어떤 사람은 지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 계속. 그리고 막 죽겠네 살겠네 하고 있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나쁜 유대인들 막 왜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니 이런 나쁜 로마놈들 뭐 하고 막 욕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때 나는 더 이상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신앙인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깨닫고 우리는 부활로 나아와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로 나아올 때 막 이렇게 늘어져 있던 어깨로 힘이 납니다. 아멘. 또 눈동자에 막 빛이 나고 바짝바짝바짝.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막 살아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껍데기일 뿐이야. 막 그 안에서 막 일을 하시니까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 일을 하게 되셔요. 그리고 나의 욱하는 옛 성품, 뭐 미움, 불면증, 우울증 모두가 이 십자가에 산산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막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못 믿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9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은 올라갈 수 없을 정도 그냥 끝까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위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까지 최고의 끝까지 올려주셨다. 이 부활 사건은 엄청난 역전 드라마 대반전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반전 막 역전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 애들이 없다가 100세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딱 아이가 생깁니다. 자식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막 엄청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져 버려요.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완전히. 또 이집트에게 쫓겨나서 막 홍해를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바다가 길을 팍 열어버려요. 완전히 역전 드라마.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반전에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최고의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보좌 위에 앉히셨는데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골백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막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너희를 죽였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라는 그 말이 골백 번 나와.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본문 마지막 절 안 찍었어요? 2장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거든요. 이 빌립보 쓸 때 감옥에 갇혀있어요. 로마 제국이 세상의 칼날에 갇혀서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바울의 영은 그 눈은 바울의 영은 그 눈이 열려서 그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창칼을 무너뜨리고 모든 제국에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록 고생을 하고 막 있지만 기죽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가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날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설레요.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기는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그리고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막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환하여졌고 막 저들이 모른다.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죽으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들이 지금 죄를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지금 남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차있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재벌도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어저께 보니까 그 죽일 놈도 그 권세 가지고 나라를 그냥 그렇게 했어도 죽었잖아요. 끝내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 있지만 죽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은 믿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떠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또 떨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는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딱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빛만 조금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막 두려움이 차있고 걱정, 근심이 차있거나 뭔가 막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아픔, 우울증이 이렇게 차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세요. 이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막 떠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물리쳐야 되기도 하지만 막 죽어라고 떠나가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 그냥 비춰버리세요. 빛으로. 여러분들 한번 불 다 꺼보세요. 그러면 후레쉬만 조금 비춰도 어둠은 물러가 버려요. 점점점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 우울증에게, 불면증에게 비춰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게 비춰버리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 빛으로 비춰버리십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 미혹의 영이 왔다고 다자자자자 떨면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못 이기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왜 그런 사단에게 집중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면 모든 사탄 권세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세미나나 뭐 교육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지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최악의 착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지네가 이기는 줄 알았어. 그게 끝이는 줄 알았어. 그게 착각이야. 근데 사탄은 미래를 볼 줄 모르거든요. 미래를 볼 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아마 그 미래를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지 않았겠죠. 이 사탄들이. 미래를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이게 끝인 줄 알고 목을 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로 반격할 줄은 얘네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천국군대의 대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의 대반전. 사탄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권세를 잡고 막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대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 주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 성도들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승리할 겁니다. 아멘. 그때 오시는 주님은 말구유의 그 연약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눈에는 불이 있고 손에는 날성검을 드시고 구름 타시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며 오실 그 영광의 주님. 사탄과 그를 따르던 그 무리들은 영원한 무저갱이로 나가 떨어집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을 갖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기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뭐 슬프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죽음보다 힘들진 않죠. 그냥 내일 모레 다 죽어가는 죽음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는 여러분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옛날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옛날 성경 속에 막 이야기 속에 갇혀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고 또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의 능력이 한계를 넘어버리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그건 어느새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하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만 또 거룩한 기쁨만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니 무서웠다. 어? 그 다음에 큰 기쁨. 그리고 다름질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단 무서워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알던 그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딱 본 거야. 그러니까 막 무서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 스승이 아니에요. 좋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측량하기 어려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로 높여드리고 선포하고 붙잡는 그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활은 기쁨입니다. 아멘. 천국이 주는 기쁨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얼굴들이 다 환해. 막 항상 웃음꽃이 피어. 막 하늘에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얼굴 찌그리고 다녀. 맨날 찡얼찡얼찡얼찡얼찡얼.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십자가에 머물고 있냐고, 지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과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 모두에게 폭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름질 했다라고 했죠. 부활신앙은 달리는 겁니다.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잊지 않고 달려나가버려요. 그냥 확 통과해버려요. 죽음의 자리에 떠나버려요.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그냥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면 더 이상 그 죄를 이제 묵상하지 마세요. 이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비전의 일을 해야 돼요. 비전의 일.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 축복의 자리로 뛰어가는 겁니다. 부활신앙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막 생기가 있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맨날 설레요. 설레이고 막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막 뛰어오세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또 연습하러 올 때 막 이럴 때도 막 뛰어오세요. 달려오고 우리 저기 하늘자매도 집이 제일 먼데 막 연습할 때 제일 일찍 와. 어저께도 그렇게 추운데도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 그 주님 부활의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옵니다. 그 기쁘니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기쁘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막 가슴이 설레해서 그냥 몸이 막 저절로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막 쳐져가지고 눈을 떴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막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막 몸이 안 들어. 12시 막 1시가 돼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일어나요. 근데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시니까 그냥 막 7시 8시만 돼도 뻘떡뻘떡 일어나요. 몸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의 벅차오르는 능력을 가지고 뛰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지라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어린 소년이라도 힘 있는 청년이라도 그냥 막 힘들 텐데 예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새 힘을 80일에도 막 모세처럼 80 갈렙처럼 막 80, 90이 돼도 그냥 피곤하지가 않아 다른 막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살아계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는 그런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시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끊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 살면서 죽음과도 같은 그런 현실의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키워드 세계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 성육신 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육신 하신 주님,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주님께 나와서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끊어졌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눌리지 않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연예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식 있겠습니다. 오늘 김정